안녕하세요, 퀀텀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기술 교육 영상 컨텐츠를 업로드하면 항상 논란이 끊이지 않는 트래블링 룰에 대해 교육하려고 합니다. 이번 트래블링 컨텐츠는 FIBA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오피셜 룰북을 기반으로 기획했으며,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FIBA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대중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트래블링 룰은 공을 들고 세 발을 걸으면 안 된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룰북에서 말하는 트래블링은 이렇습니다. 조항에 명시된 제한을 넘어서 한 발 혹은 두 발을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 그렇다면 트래블링 논란이 될 만한 동작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작들 중엔 트래블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래블링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트래블링 룰을 잘 보시면 Holding a live ball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이 문장에 트래블링 논란의 핵심이 있습니다. 트래블링 룰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절대로 완벽하게 구분하기 힘든 이 공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을 한 손으로 잡는 것. 손이 큰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손으로 공을 잡는 동작입니다. 튀기는 공을 한 손으로 잡거나 손목에 껴서 잡는 것, 그리고 몸에 공을 밀착해서 잡는 것, 모두 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캐링 더 볼. 가장 논란이 많고 탈도 많은 영역입니다. 자, 영상처럼 공을 손 위에서 머물게 하면 캐링 더 볼입니다. 이렇게 보면 애매한 것 없이 명확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룰북에서도 손이 공의 특정 부분 이상으로 내려가거나 특정 각도 이상이 되면 캐링 더 볼이다 라고 명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격렬하고 빠른 시합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캐링 더 볼이 아닌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포켓 드리블입니다. 포켓 드리블은 드리블 중인 것으로 캐링 더 볼은 아닙니다. 공이 손에 붙어는 있지만 확실하게 소유는 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하지만 포켓 드리블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슬로우 모션이나 정지 화면만 보면 이거 손 위에 공 올린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NBA뿐 아니라 모든 국제대회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포켓 드리블은 드리블 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격렬한 경기 상황에서 볼을 컨트롤하기 위해선 이 정도의 각도는 필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포켓 드리블과 비슷한 개념이 스타터 스텝입니다. 공이 손에 붙어있는 상태로 잠발을 받는 스텝인데, 캐링 더 볼만 아니라면 손에 공이 접촉되어 있어도 드리블 중으로 판단하며, 드리블 중에는 수십 번의 스텝을 밟아도 여전히 리걸 스텝입니다. 그 다음은 스핀 무브인데, 스핀 무브의 경우도 포켓 드리블과 비슷합니다. 완벽하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동작을 진행할 때는 손이 공에 붙어 있어도 드리블 중으로 간주됩니다. 스핀 무브 역시 회색 지대가 존재합니다. 공이 손에 붙어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면 경기 상황에서는 거의 불리지 않지만, 엄격한 기준에 의하면 공을 소유해 드리블이 끝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손으로 공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두 손으로 잡는 모든 형태입니다. 원핸드 캐치와 캐링 더 볼에 비해 공의 소유 시점에 대한 논란은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드리블이 끝난 시점에서의 스텝을 어떻게 카운트할 것이냐가 항상 논란이 됩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게더 스텝, 즉 제로 스텝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트래블링 룰의 가장 기본, 공의 소유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래블링 룰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대중들은 잘 모르고 있는 피벗발의 형성과 피벗 동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피벗 동작의 정의는 피벗 푸시라고 불리는 발을 고정한 이후에 반대발을 1회 이상 스텝을 밟으면 피벗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벗 풋의 형성이 트래블링 룰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벗 풋의 형성은 선수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움직이거나 드리블을 멈췄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은 가만히 서 있을 때 공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선수가 공을 소유했을 땐 한
한 발을 떼면 그 즉시 반대발이 피바풋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멈춰있는 선수가 공을 소유하고 왼발을 떼면 오른발이 피바풋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형성된 피벗풋을 축으로 피벗 동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피벗축을 기준으로 많은 규칙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드리블이 시작되기 전에 피벗축을 뗄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1, 2월 플레이의 경우 드리블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피벗축이 떨어졌습니다. 리걸 플레이의 경우 드리블이 시작되고 나서 피벗축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걸 플레이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드리블 시작의 기준입니다. 공이 손에서 붙어있는 지점 없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것이 정석이긴 하지만 사람이 판단하기에 룰북과 현장 판정 간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는 손이 일부분 공에 붙어있어도 드리블의 시작이라고 충분히 간주될 정도의 동작이 들어간다면 피벗축을 떼어도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드리블 동작이 들어갔다고 충분히 판단되면 공이 손에 붙어있어도 부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룰북과 판정에서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신체 구조상 공이 손에서 닿은 부분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떨어뜨린 이후에 축발을 뗀다고 치면 동작이나 움직임이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판의 눈이 공이 손에서 닿은 부분 하나도 없이 떨어진 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룰북과 다르게 드리블이 시작되었다고 충분히 판단되면 축발을 떼면서 돌파를 해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판정과 룰북의 괴리를 조금 더 영리하게 사용하는 선수들이 외국에는 이미 많습니다. 다만 판정이 굉장히 애매한 영역에 있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최종 정리하면 룰북대로라면 트래블링이라 불릴 수 있지만 실제 판정은 드리블이 시작되었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동작이면 트래블링을 부르지 않는다입니다. 패스나 야투 시도를 하기 위해 피벗축을 뗄 수 있다. 다만 돌아오면 안 된다. 피벗 동작 이후 피벗축을 떼면 안 된다고 아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 피벗 동작 이후 피벗 발을 떼도 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의 볼의 소유, 오른발을 떼는 순간 왼발 피벗축 형성, 피벗 동작 이후 피벗 발을 떼면서 슈팅, 바닥에 닿기 전에 슛이나 패스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리걸 플레이입니다. 일리걸의 경우 피벗축을 뗀 이후 다시 바닥에 가져오면 그때부터는 트래블링이 됩니다. 피벗발을 뗀다면 슈팅, 패스 이전에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면 안됩니다. 이번엔 움직이거나 드리블을 마치는 동작에서의 피벗축 형성에 관련된 룰입니다. 우리가 아는 공 들고 세 발 걸으면 트래블링이다 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파생된 규칙 중 하나인데 쉬운 듯 하면서도 복잡한 영역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여전히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게더 스텝, 즉 제로 스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기 위해 FIBA 공식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디안드레 조던이 공을 소유하는 시점에서 붙어있는 스텝을 원스텝으로 규정해서 트래블링으로 불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국제대회에서도 공을 소유하는 시점에 붙어있는 스텝을 0스텝, 즉 제로스텝, 게더스텝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도 바로 그 부분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공을 최초 소유할 때 붙어있는 스텝 제로스텝, 원스텝, 두 번째 스텝 이전에 공을 놓았고 다시 한번 공을 잡는 시점에서 붙어있는 발을 0스텝, 그 다음 원스텝 및 피벗스텝 형성, 마지막 두 번째 스텝에서 점프입니다. 이건 FIBA가 NBA를 따라 규칙을 바꾸었다기보단 공의 소유 시점에서 스텝을 더 명확하게 정의해 트래블링 논란을 줄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핀 무브도 동일합니다. 스핀 무브의 축이 되는 발을 0스텝으로 취급하면서 스핀 무브가 마무리된 이후 두 스텝을 더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래블링이 항상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의 소유, 즉 드리블이 끝나는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 드리블이 끝나는 시점에서 스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가 논란이 되기 때문인데 이 영상을 통해 게더스텝,
혹은 제로 스텝으로 불리는 스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FIBA 룰부로 돌아와 달리는 도중 캐치를 하거나 드리블을 멈추는 선수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진행 중 볼을 캐치하거나 드리블을 마친 선수는 두 스텝을 더 밟을 수 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수가 공을 확실하게 소유한 이후에 멈추거나 패스하거나 슛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는 두 스텝을 더 밟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피벗축이 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슈팅 혹은 패스 이전에 바닥으로 돌아오지만 않는다면 피벗축을 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드리블을 하려면 두 스텝 이전에 놓아야 한다. 슈팅, 피벗, 스탑을 위해서 두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것이고 드리블을 하려면 선수는 두 번째 스텝 이전에 드리블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두 번째 스텝 이전에 드리블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공이 손에서 아주 완벽하게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스텝 이전에 드리블이 시작되었다고 간주되면 공이 손에 어느 정도 붙어 있어도 리걸 플레이로 간주됩니다. 물론 룰북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왼쪽은 리걸 플레이, 오른쪽은 일리걸 플레이입니다.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드리블이 나간다면 실제 시합에서는 구분하기 힘든 수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룰북과 다르게 리걸 플레이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더 스텝, 제로 스텝이 명문화된 상을 교육하겠습니다. 보시면 After Gaining Control of the Ball, 즉 볼을 소유한 이후에 내딛는 첫 번째 발이 첫 번째 스텝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공을 소유한 시점에서 붙어있는 스텝은 제로 스텝, 즉 게더 스텝이고 이후 내딛는 첫 번째 발이 원 스텝이자 피벗 스텝, 마지막 스텝은 투 스텝입니다. 이때 형성되는 첫 번째 스텝은 피벗 스텝과 동일하기 때문에 드리블을 하려면 두 번째 스텝 이전에 드리블을 시작해야 하고 플로어에서 떨어져도 되지만 다시 돌아오면 안 되며 피벗축으로 사용해 피벗 동작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마지막 예시로 트래블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리걸 플레이인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공을 소유한 시점에서의 스텝, 이후 내딛는 발, 원 스텝, 두 번째 스텝 이전에 드리블 시작, 다시 공을 소유한 시점에서 붙어있는 스텝은 제로 스텝, 원 스텝이자 피벗 스텝, 이후 피벗 스텝 떼면서 투 스텝에서 레이업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트래블링 룰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볼의 소유, 피벗, 스텝의 측정에 대해 다뤘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어렵고 헷갈리는 예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